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자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8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이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박상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치열한 이곳에 이삭교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긴 장마로 인하여 몸과 마음 또한 경제적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저희들, 빠른 시간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재난 가운데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길 원하옵나이다. 소망의 주님,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주님께서 누리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여름 행사가 축소되어 청소년 대체 프로그램과 청년부 행사를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께 지혜와 건강과 가르침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시작하는 남수호 목사님과 함께 이삭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웃음과 감사와 사랑이 끊이지 않는 교회, 오고 싶고 치유와 힐링이 되는 교회,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저희를 인도할 때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님들 은혜 능력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 땅과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사로, 주차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사명을 다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드릴 때 귀가 열리게 하셔서 모든 결박을 푸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시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문희 성도였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그 현을 이렇게 가로지를 때 저도 저렇게 하면 저런 소리가 날까? 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면 다 아름다운 그런 악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위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공식적인 소모임과 기타 행사는 당분간 하지 않고요. 식당도 별도의 광고가 있기 전까지는 운영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시에 청년부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또 장년 성도님들은 드림센터 지하 1층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청년들은 필참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여름 성경학교 대체 프로그램으로 교육부서에서 행사를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적극 참여도 해주셔야 되고 기도도 많이 주시고요. 교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름으로 또 도와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박호진 목사님 또 류현주 전사님 휴가입니다. 잘 쉬고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닿았으면 기프티콘도 날려주시고 여러모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말씀 축제 홍보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굴복하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이 밤에 주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 안에 참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과 무관하게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일본 선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또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우리 주변에도 아파하는 이들이 또 많은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아파하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들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십일조와 또 감사와 선교와 건축, 비전, 목적과 주일 헌금으로 또 각자의 소원을 두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복주시고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많은 데를 나누어주며 주의 나라 위해 선한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물질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성도들을 또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삶의 예배로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잘 오셨고요. 이사학교에 방문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방문하셨다가 또 교회 좋으니까 등록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예,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토요일마다 마음이 참 이렇게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또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전하기 위해서 이제 PPT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 꼴백분도 더 고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더 쉽게 간략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또 내용이 38년 된 병자이지만 또 더 넓은 확장된 의미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또 마음에 근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게 하고 들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또 주의 말씀을 잘 전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안식일을 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설교를 한번 미리 보면 38년 된 병자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짧게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일어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도대체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그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 설교의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세례요한과 또 세례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더 큰 증거는 어떤 건지 좀 보겠고요. 5장 39절의 해석과 정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우리가 한 봉우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헬라어 본문을 같이 이제 번역해야 되는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뒤에 하고 싶었는데 본문이 오늘 딱 이렇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번역에 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를 믿고 가만히 눈으로 따라오면 이게 되는구나. 그냥 경험하시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집중력이 4분 정도 된다 그래요. 초집중해서 이렇게 뭔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러고 보면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여러분이 4분 딱 듣고 나면 나머지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챙겨가시면 되고 또 오늘 좀 어려운 부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완전히 이해되어지는 때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밝은 얼굴로 저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할 목적은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같이 출발해 볼게요. 베데스다에 대한 정보를 좀 보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고 행각 다섯이 있었습니다. 행각 다섯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뭐 해석들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연못가에 있었냐 그러면 그들의 목적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기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가끔씩 물을 이렇게 요동하게 하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또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낫는데 몇 명만 나아요? 한 명만. 1등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참 힘든 것이 내려간다고 소식은 들었어요. 물이 움직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앞장서 가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여기 나오지만 몇 살인지는 몰라요. 몇 살 때부터 아팠는지 또 태어날 때부터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해는 여러 해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절망과 상실은 아주 많이 키어커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가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께는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그날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배제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를 보면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 주변에 대한 도시에 대한 조형물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것을 작게 축소해서 만들어두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는 이쪽입니다. 안토니오 성벽 외곽에 헤롯 성전의 북쪽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쪽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되겠고요. 이게 현재에 남아있는 유적으로 보면 이렇게 깊이 패이는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내려가다가 다른 사람이 앞질러 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빠른 대답은 뭐예요? 예, 아멘 이러면 되잖아요. 아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7절처럼 대답합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인들 예라고 말하기 싫었겠어요, 그죠? 그냥 낫고 싶으냐 그러면 예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면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 왜 뭔가 이렇게 곡해되어 있지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 나름대로 많은 상처들이 쌓여 있었겠죠.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고백 중에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못에 넣어줄 만한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는데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병은 적어도 많은 병자라고 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보다 어떤 병일 확률이 있어요? 적어도 더 심한 병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에게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참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를 봐서도 그렇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스토리를 봐서도 그렇고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38년 전 병자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한 사람에게만 나음을 줬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곧 즉시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즉시로 자기의 매트를 들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하신 일들을 우리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밀리삭을 자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18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고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게 공간보험소와 요한복음에 등장해 있는 안식일에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게 뭘까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이고 할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날에 병자를 고쳐낸다라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이런 충돌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 때문에 장로들이 그 유전에 의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죠?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안식일날 행하신 일들 보면 뭐 패턴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안식일에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로 그들을 온전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도 이 이야기가 충돌이 되어지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오늘 치유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이미 제가 이번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사건을 유대인들이 뭘 한 거죠? 해석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너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으로 삼는 게 아니냐라고 뭘 했다고요? 해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르가 제타이. 지나갔습니다. 뭐가? 네, 앞에 한번 보세요. 이건 뭐죠? 에르가 조마이. 이 두 가지인데 여기 이제 제가 이 동사에는 여러분 몇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여섯 개. 뭐가 있죠? 품사, 그 다음에 법, 시제, 태, 인칭, 수. 동사 안에 여섯 가지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VIPM3S1S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분해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이거죠. VIPM3S는 동사 직설법 현재 중간태 3인칭 단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따라오고 계시죠? 예,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네. 예, 화면에 보면 제가 PM에다가 빨간 글자로 색깔을 집어넣었습니다. PM이 뭐냐 그러면 현재 중간태예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헬라어는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의 의미는 주어의 의지를 가지고 주어인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인칭이면 그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고 1인칭이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랬을 때 여기 중간태를 썼으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했을 때 나도 누구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무슨 의미를 해석한 거예요? 예, 동일하게 네가 지금 중간태로 말하면서 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말하니까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면 아버지와 하나님과 너를 어떻게 하는 거죠? 동등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권세를 넘어서서 질서를 파괴한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할 때에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나를 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병자가 고쳐지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 정리해보면 중요한 구절들만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21절부터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빨간 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니엘서 7장 가보면 7장 13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앞으로 누가 오냐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그분 앞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입니다. 성부께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나중에는 모든 열국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경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다 주세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당신을 설명할 때 인자는 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럴 때 이 인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왔던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누구예요? 바로 그 인자가 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내가 그 아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미 그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태초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위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행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거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은 이걸 치유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의 끝이 아니고 사실 이것을 해석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보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했지만 성경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단들하고 대응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대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 잘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있어요. 정확히 눈으로 확인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이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첫 강의할 때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 되는지를 풀어드렸고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론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의 글들은 수미상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러하고 요한일서도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끝에 갔을 때에도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세요. 같이 시작.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9장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시작.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그가 글을 맺으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 문구 바로 든 문구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살펴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요한일서 5장에 결론을 지을 때 누구로 결론을 지어요? 참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1장 8절에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져 있습니다. 구약에 설명되어져 있는 제사와 율법들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거기에 표현되어져 있고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히브리서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기독교로 회심했다가 다시 그들의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들을 잘 풀어내면서 진짜 율법들이 말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시작하는 가운데에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나눴지만 성육신은 단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감사하고 놀라운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뭘 누리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지는 거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이미 우리는 뭘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고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도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되었던 이들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아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뒤에가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당신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했던 그 사건,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것,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일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 하죠? 예수님 당신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단순히 저 사람이 불쌍해서 살려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죠? 성경과 모세.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저와 함께 다루게 될 건데 이제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예, 저도 이 구절을 되게 많이 인용을 했고 이미 제 설교를 몇 번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저에게서 많이 들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그래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야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아주 촌철살인 같은 그들이 듣기 싫지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한 대 쿡 찌르는 듯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대되죠? 네, 옆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1부, 2부 잘 했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여섯 가지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헬라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 안에는 여섯 가지의 기능이 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너희는 뭐라 그랬죠? 그 글들을 연구하고 있다. 현장입니다. 지금도 너희들은 그 글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걸 성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글들이에요. 누구의 글들일까요? 모세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도 그 모세의 책들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번역을 어떻게 보면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도가 더 명확하지 않은데 원문을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글들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예수까지 나중에 보여드리겠고요. 너희들은 시작 그것들 안에 그것들이 뭐죠? 성경 안에 그 성경은 뭐라고요? 모세의 글들입니다. 모세의 글 안에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모세의 글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모세의 글 안에 영생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이 도대체 누군가 무언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너희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분해를 해보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그럼 제가 굳이 왜 이걸 기록했냐면 이게 인칭과 수가 지금 뭐라고요? 2인칭 복수예요. 동사 안에 인칭과 수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렇죠. 제가 좀 해드렸습니다. 이 동사 안에 인칭과 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칭과 수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칭과 수를 별도로 안 써도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쓴다면 분명히 동사 안에 인칭과 수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시 쓸데없는 걸 굳이 쓴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휘메이스라고 하는 너희들은 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한 번 더 들어와 있습니다. 동사 안에 너희들은 이라 이미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너희들은 이라고 하는 주어를 한 번 더 삽입한 이유는 의미가 뭐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이 너희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들은 모세의 글들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너희들은 생각할 때 이 모세의 글 안에 영생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도 이 글을 연구하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 화살표가 보이죠? 이 요 점을 보면 조금 더 위에 찍혀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 그러면 뒤에 오는 문구는 부연 설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딱 하고 싶었던 얘기면 끝이면 되는데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런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세오경에 영생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읽어볼까요? 나에 관해서 뭐죠?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나에 관해서 할 때 에무라고 하는 뒤에 빨간 글자의 박스 안에 있는 그 나에 관해서 하는 빨간 글자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나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이유는 영생 있는 줄 너희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밤낮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들은 나에 대해서 이 강조입니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들이야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 얘기요.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그렇게 달달 암송하고 외우고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다면서. 그런데 그 모세의 책들은 누구에 대한 책이라는 얘기요? 나에 대한 책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안 믿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기도 보면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증거하고 있는 책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요한의 독자 이외에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은 2차 독자가 되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모세의 글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출 레민신을 읽어 내려갈 때 거기에서 율법의 내용들,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 싶은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이 모세가 써놓은 글들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할 때 첫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에 모세오경의 구조를 설명해 드릴 때 가장 안쪽에다가 어떤 책을 집어넣었죠? 레위기를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읽기 싫어서 그냥 지나가는 책이지만 레위기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구속 속죄를 알라 그러면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레위기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번제와 제사와 이런 행위들이 되게 번거롭고 딱딱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미리 예표해 놓은 책이 레위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0절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39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모세의 글에서 영생이 있는 줄 확신을 하고 연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왜 나에게 오지 않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5절 보면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내가 고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고발하지 않겠다. 나보다 먼저 고발하는 자가 있다.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들에게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로 가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모세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걸 4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헬라 문법의 기능상 이런 거예요. 헬라에는 우리가 영어로 보면 if 그러면 그냥 if입니다. 만약 이런 의미잖아요. 헬라에는 두 가지 조건을 달고 있어요. 첫 번째는 100% 기정사실을 전제할 때 이건 그냥 개연성이 100%입니다. 이건 그냥 명확하게 그걸 전제하고 이야기할 때 if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개연성을 열어두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 그럴 때 쓰는 if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쓰는 if는 100% 개연성이 명확할 때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하고 있냐 그러면 너희는 절대로 모세를 믿고 있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라는 의미는 너희는 100% 모세를 믿지 않고 있어. 왜냐하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누굴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안 믿은 거예요? 모세의 글들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할 때 이는 왜냐하면 그는 누구예요? 모세는 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저와 뒤에 가서 한 번 더 다루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절이요. 39절 하반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들이다. 모세의 글들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저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가 봤던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는 헬라어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조금 아는 사람이 보면 이 글의 배치가 조금 지저분하다고 느낍니다. 글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열되어 있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시작. 페리 가를 에무 에케이노스 에그랍센.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 없이도 이렇게 되게 되질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할 때 이렇게 했어요. 헬라의 문장의 배치는 뭐와 같다? 퍼즐과 같다.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던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던져놓은 퍼즐과 같다라는 거예요. 좀 자유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는 문법의 규칙이 딱 있지만 헬라는 조금 자유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보면 조금 지저분하다. 내가 좀 만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는 문장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퍼즐을 여러분을 위해서 재배치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것은 성경에 있는 배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재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르를 좀 빼고 위치를 조금 앞으로 빼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 다시 재배치하려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물론 저 가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페리 에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뒤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갖다 놨죠. 가르를 앞으로 옮기고 지시대명사를 위치를 앞으로 옮겼습니다. 동사를 여기 옮겼는데 이렇게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나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들이라가 몇 절이라고요? 39절이에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가 몇 절이라고요? 46절이에요. 39절과 46절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문장이 전혀 다른 문장 같아 보이지만 재배치를 해놓고 보면 이 두 문장이 얼마나 같은 문장인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같이 보면 왜냐하면 시작 그가 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는 글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39절에 있는 문장의 배열에다가 46절을 제가 끼워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접속사의 위치에
지시대명사는 지시대명사의 위치에, 동사는 동사의 위치에, 전치사구는 전치사구에다가 제가 위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위에 보면 그러나 그것들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위치와 왜냐하면 그가 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배열이었답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같이 시작. 모세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같이 여기는 안식일, 할례 그 모든 율법들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와서 그 일들을 실행하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딱 고쳐놓고 나니까 유대인들 와서 하는 얘기가 안식일에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38년 된 병자가 매트를 들고 가니까요. 그러나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게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종교적인 그 이 날을 따져가지고 안식일이니 아니라고 할례를 하니 안 하니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누구였어요? 38년 된 병자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자랑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정작 자기들 앞에 왔고 그 행위를 말하고 그렇게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로 가요 안 가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립니다. 진리가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진리에서 자유한다고 말을 하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논쟁 끝에 유대인들의 아버지를 누구라 그래요? 마귀라 그럽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율법을 달달 외우는 암송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그들의 글을 그렇게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모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묵상할 때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세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걸 뽑아 먹으세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내 안으로 자꾸 가지고 와서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해서 내 것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짧게 다니고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하나 여러분 보여드리면 봉우리가 몇 개 있습니까? 봉우리 세 개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기 계세요. 제가 버튼을 빨리 눌렀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봉우리 세 개 중에 몇 번 봉우리가 보일 것 같으세요? 1, 2, 3번 중에 몇 번? 1번, 2번, 3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쭉 그어보니까 안 보이게 생겼어요. 예,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어디 올라가요? 예, 1번에 올라가 봤습니다. 몇 번 3번 보여요? 2번이 보여요. 3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3번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야 되죠. 뭐 2번까지. 올라가 보니까 3번이 보여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뛰어가는 거죠. 예,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만드느라고 머리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보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긴 마련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든 짧게 다니든 성경을 많이 보든 적게 보든 간에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환상과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는 닫혀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이 계시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만큼 해석할 수 있는데 나는 성경을 봐야 도무지 내 한치 앞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불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시는 내가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오늘 현재에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1번을 보느냐 2번을 보느냐 3번을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은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나도 어느 때 예수님이 2번도 보여주고 나도 3번도 보여주시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이런 젖먹일 때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어떤 때 있죠? 장년의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 때에 어느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낮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신앙이 되게 성당을 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 때에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본다고 함으로 오히려 장님인 거예요.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보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심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예, 참된 안식은 그 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아들은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예요. 시작.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는 의미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다. 제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것은 익숙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자지간의 관계의 의미도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와 뭐라는 거죠? 본질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본질이 같다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이 뭐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시작.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항상 최순이며 예수님만이 우리 계시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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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참 안식을 허락하시며 젖먹이의 때와 같은 우리들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